반갑습니다. 지니입니다. 오늘은 전상국 작가의 소설집 남이섬에 수록된 작품 중 드라마 게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게임 지연이 전상국. 내 고모 죽었다. 당신 누님에 대한 아버지의 불소는 그 부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여서 냈다. 고모가 언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물어볼 겨를도 없이 아버지와의 통화는 끝났다. 나는 전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는 베란다에서 가리개 기울기를 조절하고 있었다. 그네는 거실 깊숙이 비쳐드는 햇빛에 유난히 과민했다. 고모가 돌아가셨대. 고모의 죽음, 그 충격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되도록 밝은 톤으로 평심을 지켰다. 오늘이 토요일이니 월요일 하루만 연가를 내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베란다에서 들어온 아내는 내 말에 대꾸도 없이 거실 유리문 앞을 오가며 양쪽에 달린 커튼 끈을 불고 있다. 팔을 쳐들고 두꺼운 양면 커튼을 꼼꼼히 치는 것에 열중하는 아내의 뒷모습에서 나는 눈을 돌린다. 집안은 이미 충분히 어둑하다. 거실의 햇빛 차단에 대해 단 한 번 아내에게 말한 적이 있다. 좀 밝게 살면 안 돼? 환한 게 좋잖아. 그때 아내는 내 직설 화법이 어외라는 듯 흘낏 돌아보았을 뿐 끝까지 침묵으로 응수했다. 나는 아내의 어둠, 그 침묵에 익숙하다. 오늘도 아내가 베란다로 나가는 순간부터 어금니 안쪽으로 뭔가 고여올랐다. 딱히 웃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침고임 현상은 내 감정 조절 장치를 마비시킨다. 공연이 말이 헤퍼지는 현상이다. 나 혼자 내려갔다 올게. 아무래도 버스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주말이라 차가 좀 밀리겠어. 그러나 아내의 반응이 생뚱맞다. 아버님은 또 굴 속에 들어가셨겠네. 일어난 일보다 그 일로 해서 벌어질 일에 대한 관심이다. 어쩌면 그것은 평소 아내가 고모에 대해 품었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다. 아내는 고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넝쿨 식물처럼 생명력이 질긴 그 억척스러움이 징그럽다는 것인데 사실은 고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내 사고 범주에 대한 불만이 먼저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고모의 삶과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가족사 모든 것에 대한 환멸일 수도. 이젠 고모한테 꿀 얻어먹기도 끝이군. 아내의 냉담 앞에 꿀 얘기가 가당치도 않겠지만 나는 고모의 부음 충격을 어떤 방법으로든 드러내야 했다. 고모는 매년 추석을 전후해서 토종 벌꿀 한 병을 보내왔다. 어느 땐가 아내는 고모가 손수 거두어 보내온 토종꿀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다. 당신 고모님 참 대단하긴 해. 사람 거두랴 벌 키우랴. 비아냥거림 투긴 해도 그 말은 고모의 삶에 대해 아내도 마음 한편 어떤 경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고모는 보험 설계사에서 파출부에 이르기까지 평생 가리는 일 없이 열심히 살았다. 이러니 넘으면서부터는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으로 발길 안 가는 데가 없었다. 함께 봉사 활동을 하던 사람들 얘기로 금방 숨 넘어가는 사람도 고모의 얼굴만 보면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는다고 했다. 나는 침침한 거실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오늘 상태로 미뤄 아내는 고모의 그 인생마저 끌어안은 채 어둠 속에 꽤 오래 갇힐 것이 분명했다. 아내의 어둠,
신혼여행 때 그것과 처음 만났다. 신혼여행 내내 아내는 잠자리 하기를 거부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 다그침에 아내가 말했다. 결혼식이라는 게 이렇게 더러운 기분이 드는 건 줄 몰랐어. 사람들 모두 참 이상해. 아내는 결혼식 전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다. 갖가지 포즈를 취해야 하는 사진 찍는 일에 우선 짜증이 난 듯했다. 사진사는 전혀 자세를 잡아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도 못 내고 눈치껏 사진을 찍느라 곤혹을 치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사람을, 특히 그 무리를 싫어했다. 얽히고 설키는 온갖 인간들의 행태가 구역질 난다고 했다. 결혼 전 1년 남짓 사귈 때는 그것이 어둠의 기미인 줄 몰랐다. 집 밖에 나오기가 싫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하거나 이따금 휴대폰을 꺼놓아 연락이 두절되는 아내였기에 더욱 조바심치듯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른다. 조금 남다른 아내의 성격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기거나 까닭을 할 수 없어 예민하게 구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젖어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세상을 싫어하는 그네를 내 두 팔 안에 두고 싶었다. 그것은 또한 나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나를 거부하는 아내 앞에서 나는 내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무력감을 느꼈다. 뭐? 더러운 기분? 허허, 내 어금니 안쪽의 예민한 더듬이가 움직였다. 뭔가 심상찮은 기미가 감지될 때마다 어금니 안쪽으로 고여오르는 웃음. 나는 원래 잘 웃었다. 흔히 게임의 판세를 살피기 위한 그런 여유로운 미소. 실실 웃음을 흘리는 내 눈에 탁자 위에 놓인 두둑한 돈봉투 하나가 포착되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우리에게 고모가 준 것이다. 고모에 대해 그 여자의 일생을 아내한테 들려주는 일로 나는 우리의 축복을 그 칠칠한 첫날 밤을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한 여자의 일생은 아내가 내뱉은 한마디로 압축되었다. 아, 질이 멸렬해.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고향까지 2시간 남짓한 거리다. 일부 구간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가까워진 거리만큼 마음은 더 무거웠다. 중학교를 마치면서 곧바로 떠났던 고향이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데릴 것을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벗어남이었다. 시골집을 떠나는 일은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는 반편이 형에 대한 애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고모의 지난한 삶이었다. 원귀의 시기라도 한 듯 고모는 당신이 태어난 그 집을 악착같이 지키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내게 열어준 사람이 바로 고모였으니 말이다. 학교도 하숙집도 모두 고모가 서울을 오르내리며 다 해결했다. 제시가, 넌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거면 돼. 고모의 말대로 공부에만 매달렸다. 내가 생각해도 그 길밖에 없었다. 고모를 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집 마당의 그 귀신 돌에서 벗어나는 것도 고모의 지극정성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누나나 반편이 형이 볼 때 나는 고모의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차에 치였다니까 만배 아저씨 차. 고향 내려가는 시외버스 속에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는 내 전화에 읍내 누나의 목소리가 왠지 불퉁스럽다. 하필 만배 아저씨 차라니.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그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송곳모로 꽃을 땅퇴기 하나 없이 몇 대를 옹기말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만배 아저씨다. 아저씨는 한우사육의 재미를 보아 자식들을 모두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 대처에 내보낸 뒤 달랑 혼자 살았다. 그는 속히와 번 돈으로 우사가 들어선 오리밭을 사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무가내로 팔지 않아 그 땅 도지 대신 우리 집 농사를 도맡아 도왔다. 말을 더듬긴 해도 생각이 깊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출구였다. 어린 시절 나나 누나는 툭 하면 아저씨를 찾아갔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면 그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누구 말도 시답잖게 여기는 아버지였지만 당신의 불알 친구 말만은 비교적 귀담아 들어주었다. 자가 수학여행을 간다니까 돈 좀 해줘라. 그뿐만이 아니다. 아저씨는 우리 앞집에 살면서 고모의 울타리 역할을 자청했다. 고모는 한때 고상사라는 남자 집에서 그 집 애들을 돌보며 산 적이 있다. 마누라가 애들을 놓고 도망간 집이었다. 명색이 고모의 첫 번째 남편인 고상사는 6.25 참전 상위 군인으로 고모를 학대하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게다가 아편쟁이인 그는 모를 핀을 구해오지 않는다고 고모한테 매질까지 했다. 이 양갈보 똥갈보 년아. 그의 생각으로 고모는 미군 부대에 쉽사리 들락거리는 여자였다. 구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고모를 찾아와 행패도 여러 번 부렸다. 그때 고상사의 의수 갈고랑이를 잡아챘다가 경찰서에 불려가 곤욕을 치른 것도 만배 아저씨다. 읍내 종합병원 장례식장에는 누나와 매형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이 앉아 있었다. 달려나와 나를 반긴 사람은 형수 체리안이다. 많이 울었는지 체리안의 눈가와 코끝이 벌겋다. 세울 서방님, 혼자 오셨네요? 형은 40살 나이에 필리핀 알바이가 고향인 체리안을 색시로 얻어 아들까지 낳았다. 고모가 직접 먼 나라까지 가서 손을 보고 데려온 체리안은 환경 적응이 놀라웠다. 반편이 남편을 거두는 일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시아버지 비위를 맞추는 일도 어렵장게 웃으며 해냈다. 고모의 표현대로 천사였다. 4살짜리 자기 아들 준호 수준의 언동을 가진 형은 늘 천사 체리안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이를 가서 배가 불룩한 체리안 뒤에 형이 히히거리고 서있다. 제시가 이안갈부 죽었다. 나는 형의 말을 못 들은 척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린다. 빈소 한 구석에 앉아있던 고상사의 아들 수천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어이구, 이제 진짜 아들이 오셨구먼. 석패 그 양반은 왜 함께 안 왔어요? 내 친김이라 내가 먼저 선수를 친다. 그러자 똥 먹은 거 안 들켰다고 겨무던 게 흉본다. 안 올 리가 있나? 자네 고모가 지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다고 그걸 내놓으라고 난리를 친 게 벌써 언제부터라고. 수천이 다시 목소리를 착 낮춰 내 귀 밑에 대고 속삭인다. 자네 고모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내 듣기로 여러 사람 앞으로 보험을 부어왔다는 게야. 아까 석패가 죽은 사람 앞에서 지랄 발광을 들고 간 게 다 뭐 때문이겠어? 고모가 손에 들었던 화투짝에 석패란 망나니도 있었다. 석패 역시 자기 어미가 버린 자식으로 고모가 10여 년 이상 거두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온 최필두의 아들이다. 최필두는 월남전에서 사람을 죽여 그 해골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는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면 입에서 개거품이 개개 흘렀다.
그는 하루에 술 서너 병을 마셔야 하는 알코올 중독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원호청에 쳐들어가 행패를 부린 끝에 고엽제 후유증 진단을 받아냈다.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했던가 그 급수가 너무 낮다고 그 뒤로도 원호청을 번질하게 오르내리다 술에 취한 상태로 길바닥에서 객사했다. 방학 때 고향에 내려왔다가 최필두 아들 석배가 고모를 찾아와 난동 부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 고모한테 돈을 뜯어내기 위한 행패였다. 석패가 그날 떠벌린 억지말 하나가 잊히지 않는다. 월남선에서 고엽제 누가 뿌렸냐? 미군 놈들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양키 놈들 돈 빨아먹고 산 양갈보가 우리 아버지 고엽제로 죽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얘기요. 자네 아버지도 만백 그 양반하고 어제 경찰서에서 꽤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하대. 마을 사람을 통해 그때까지 빈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만배 아저씨의 그간 사정을 듣는다. 고모가 차에 치인 것을 그 현장에서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버지라 한다. 아버지는 숨이 끊어진 고모를 두고 우선 만배 아저씨부터 찾아야 했다. 만배 아저씨는 우사에 세웠던 차를 후진하다가 뒷바퀴에 사람이 치인 것도 모르고 읍내로 차를 몰고 나갔던 것이다. 어찌어찌 아버지의 연락을 받은 만배 아저씨가 곧장 옹기말로 돌아온 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자기 차에 치여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간 것이 문제였다. 사고 신고도 사망 확인이 된 한참 뒤에야 했으니 일이 어렵게 될 수밖에. 시간 짐작으로 미루어 그때 아버지는 만배 아저씨 차에 고모 시신을 실어 읍내 병원으로 내보낸 뒤 나한테 그 부음을 전했을 것이다. 만배 아저씨는 자신의 소들에게 배합 사료를 먹이지 않았다. 대신 새벽마다 읍내 식당을 직접 돌며 거둔 음식물 찌꺼기에 볏짚이며 톱밥 따위를 넣어 끓인 여물을 먹였다. 그날도 아저씨는 꼭두 새벽에 우사 옆에 두었던 낡은 트럭에 올라 30여 미터나 되는 좁은 언덕길을 후진해 내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공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던 고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터 나는 누나를 빈소 한쪽 구석으로 부른다. 누나, 체리안까지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누나는 내게 우리 가족사는 물론 마을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메신저다. 결혼을 해 집을 떠나 살면서 누나가 그려내는 그림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6.25 때 미군 전투기의 기총소사로 죽던 순간의 그림도 아버지가 자기 누나를 양갈보라고 놀려대던 장면이나 그 양갈보 고모가 고상사나 최필두와 찢어져 집으로 돌아오던 날의 정황까지 리얼하게 그려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다. 말수부터가 적은데다 뭔가 마뜩 사는 기색을 띤 얼굴이라 표정 관리마저 힘들어 보인다. 뭐긴 자살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 고모가? 내 놀람에 누나가 볼멘 소리로 툭 한마디. 고모가 벌써 전에 유서를 써놓았댄다. 읍내 경찰서 교통계. 최리안이 경찰관 앞에 앉아있다. 이거 읽어보아요. 최리안이 잔뜩 겁먹은 얼굴로 경찰관을 쳐다본다. 우리 글인데 이거 못 읽어요? 읽어요. 그러나 모르는 말 많아요. 이거 허조님. 허정임이 누굽니까? 우리 꼬모 이름. 이건 최리안 내 이름. 그럼 이 유서가 당신 앞으로 쓴 거라는 거 알겠네? 유서? 그거 뭔지 몰라. 경찰관이 웃는다. 그럼 이거 읽어보아요. 2007 April 30.
대학 나왔다더니 역시 영어는 잘하는군. 2007년 4월 30일, 이날 당신 고모가 당신한테 이 요서를 쓴 거야. 그때 재숙이 숨가쁜 얼굴로 체리한 뒤에 나타난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이번엔 우리말로 해요. 재숙이 뒤에서 끼어든다. 오늘이 며칠이냐고 묻잖아. 재숙의 목소리를 듣고 체리한 얼굴이 확 변인다. 나 알아요. 오늘 25일 10월 2009. 경찰관이 옆의 경찰관을 향해 이거 2년 전에 쓴 게 맞구먼. 재숙 경찰관 책상 위에 펼쳐진 A4 용지를 내려다본다. 형수 체리안이 눈에 띄게 부른 배로 문상객들 자리에 음식을 나른다. 그네가 몸에 걸친 상복 차림이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과 썩 어울려 보인다. 조금 전까지 보이지 않던 준호가 자기 엄마 상복 자락을 들락거리며 장난을 친다. 눈이 크고 땡글땡글한 것은 자기 엄마를 빼닮았지만 인중이 길고 코가 납작한 것은 형 모습 그대로다. 자아가 저 집안 대를 잇게 되겠구먼. 재식이 저 사람이 아직. 마을 사람 하나가 그런 말을 하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입을 닫았다. 가끔 들어서는 조문객을 맞는 일은 어느새 내 몫이 되어버렸다. 형도 거동이 좀 그렇긴 해도 나름 집안 마지로서의 소임에 충실했다. 그러나 자리를 오래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가끔 조문객을 난감하게 했다. 산보 아저씨, 우리 이안갈부 사진 이쁘지유? 이런 셋에 죽은 고모는 50대쯤 나이의 흑백 영정사진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제모가 네 고모 이름 무언이? 이안갈부, 마을 사람들의 그런 놀림 탓인가? 형은 어릴 때부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형에게 양갈보는 고모란 말의 동의어였다. 이것도 가족력인가? 말의 주는지는 아버지였다. 어릴 때 마을 노인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 네 아버지 어렸을 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뭔 소리여? 커서까지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구먼서도. 살이 껴도 단단히 낀 거여. 그러지 않고서야 저 누님한테 그럴 수가 없는 뱁이지. 다음은 내가 행시에 붙던 날 고모가 당신의 복받치는 감성을 추스른 뒤 웃으면서 들려준 그림이다. 1954년 여름 구승포 옹기말 길거리 마을 남자아이들 여럿이 정임의 뒤를 따라가면서 놀린다. 허성부, 우리 누나 양갈보래요. 양키하고 그거 하는 양갈보. 허성구가 다시 우리 누나 하고 선창을 하면 마을 아이들 다 함께 양갈보래요. 양키하고 그거 하는 양갈보래요. 허성구가 허중임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양키하고 그거 안 하면 까땜 싸가나 뺐지. 양키하고 그거 하면 짭짭 초콜릿. 정임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린다. 환하게 웃는 얼굴. 양갈보, 행시 공부를 하던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말이 떠올랐다. 무료합니다. 행정학 책들 사이에 꽂힌 국어사전을 뒤진다. 없다. 사전에도 없는 말이 왜 그렇게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일까. 갈보,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양놈, 양키, 양공주, 양색시, 예전에 미군 병사를 상대로 몸을 파는 책을 덮고 우체국으로 간다. 고모가 붙여온 돈을 찾기 위해서다. 고모가 고상사한테 매를 맞고 보따리를 싸서 집으로 돌아온 날, 아버지는 집 뒤곁 굴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나는 굴 속에 들어간 아버지가 먹을 음식을 들고 집 뒤곁으로 돌아가는 고모를 누나와 함께 따라갔다. 문이 안으로 걸린 굴 입구에 고모가 음식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누나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고모, 왜 웃어? 그때 그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날 아버지의 땅굴 앞에서 불쑥 이런 말을 던졌다. 고모, 사람들이 왜 고모를 모두 양갈보라고 불러? 옆에 있던 누나가 내 등을 후려쳤다. 그러나 고모는 내 물음에 금방 대답했다. 하하,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때의 고모 얼굴 표정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또다시 내 등을 내리친 누나의 손바닥 느낌만은 아직도 생생하다. 아무튼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 시대를 그렇게 산 고모의 삶을 모자이크 하듯 하나하나 짜맞추기 시작했다. 여러 조각이 모여 맞춰진 그림에서도 고모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고모, 내가 고모를 많이 닮았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동안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 문제로 고모와 상담하는 자리였다. 그때 나는 처가의 완벽하면서도 어딘가 경직된 분위기를 고모한테 귀띔함으로써 발작처럼 시작되는 아내의 어둠을 고모에게 이해시키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력해지는 그 불쾌하고 난감한 상황에서도 내 어금니에 고여오르는 웃음의 정체를 놓고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그때 고모가 웃으며 한 말이 생각난다. 닮을 수밖에. 자네가 내 인생까지 살고 있잖아. 그 말 끝에 고모가 한마디 더 보탰다. 조카 와이프, 그 애도 어딘지 우리와 닮았잖아. 자기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 결혼을 택했다고 버젓이 말했다며. 또 한 생을 세상에 내놓는 게 싫어 애도 안 낳겠다고. 그러니 어쩌겠어? 그런 사람 선택한 사람이 끌어안고 갈 수밖에. 수월한 삶이 어디 있나? 들여다보면 다 그렇고 그래. 그날 고모는 불현듯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 한 토막을 나한테 들려주었다. 1948년 봄 구성포 옹기말 읍내 성당 공소 앞 옹기 가마에서 일하는 옹기장이 등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보고 있다. 공소 앞마당에는 마을 아이들이 새끼를 동그랗게 묶어 공놀이에 열중이다. 그때 작은 보따리를 든 정임이 정자나무 및 옹기로 빚어세운 마리아상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한다. 마을 아이들이 정임을 둘러싼다. 정임이 또래의 여자아이. 와, 정임이 너 좋겠다. 읍내 가서 학교도 다니고. 남자아이. 성구 누나, 거기 가면 여기서처럼 읍내 성당 청소도 한다며? 허성구가 나선다. 우리 누나 읍내 중학교도 다닌다. 토마 신부님이 그랬잖아. 우리 누나가 꼬부랑 말도 제일 잘한다고. 정임이 활짝 웃으며, 너들 내 동생하고 잘 놀아야 해. 남자아이들이 성구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웃는다. 그때 공소문이 열리며 공소 회장님과 읍내 성당에서 온 눈빛이 파란 토마 신부님이 나오고 그 뒤로 정임의 부모가 따라 나온다. 참 알 수 없는 양반이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긴 와야 도리가 아닌가 그 말이여. 지금까지 이만큼 산 것도 다 돌아가신 저 누님 덕인데 말이여. 어릴 땐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잘 따랐다면서요? 당연하지. 5대 독자 동생인데 그 누님이 얼마나 잘해줬겠어? 그런데 언제부터 누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한 거예요? 원래 집에서 오냐오냐 키운 애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성구 그 사람이 180도 달라진 결정적 이유가 있지. 다른 노인이 끼어들었다. 언젠가 성구가 집으로다 그러대. 저 어머니 아버지 죽인 게 저 누나라고. 먼저 노인이 다시 나섰다. 바로 그거요. 저 누나가 미국 비행기를 보고 손을 흔들어 총을 쏘게 했다는 거지.
그냥 손만 흔든 게 아니라 성당 신부님한테서 배운 꼬부랑 말을 하면서 손을 흔들었다는 거야. 마을에 떠도는 온갖 불미스러운 소문을 뒤집어 쓰고도 고모는 왜 끝까지 옹기말 우리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인지, 어릴 시절 내내 고모의 험난한 삶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어느 날 나는 술래 잡기로 형을 따돌린 뒤 누나와 함께 집 뒤곁 밤나무 고목 뒤에 숨었다. 그 밤나무 뒤에서 누나와 나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주어들은 고모 이야기를 짜맞추었다. 글쎄, 그때 고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감자 범벅을 먹고 있었다지 뭐야?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것이 누나의 기억에서 다시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다. 1950년 가을, 옹기말 허성군의 집 마당, 쫑쫑하게 맑은 가을 하늘, 마을 공소에 본부를 둔 인민군 서너 명이 허성군의 집 마당을 들여다보며 지나간다. 정임과 그 부모, 마당에 편 멍석 위에 둘러앉아 감자 범벅을 먹고 있다. 허성군은 마당 한쪽 외양간 앞에서 고추 잠자리를 잡아 장가 보내는 놀이를 하고 있다. 어디선가 맷돌 돌아가는 소리. 허성구의 아버지 멍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남자아이를 향해 소리친다. 뱅기다 뱅기, 어서. 놀란 허성구의 손을 벗어난 잠자리가 꼬리에 풀떼를 꽂은 채 날아간다. 허성구 외양간에 숨어 밖을 내다본다. 그리고 쓱 날카로운 굉음, 정임과 정임 부모, 낮게 스쳐가는 미군 전투기를 쳐다본다. 비행기를 향해 쳐든 정임의 손과 웃는 얼굴. 그 순간 마당의 흙이 하늘 높이 솟구쳐 오른다. 먼지가 가라앉으며 마당에 피를 뿜어내며 쓰러져 있는 정임의 부모, 정임, 손에 감자 범벅을 든 채 멍청한 얼굴로 서 있다. 문상객의 발길이 드문 빈소 한 구석에서 마을 사람 서너시 술을 먹고 있다가 나를 발견하자 술잔을 내밀었다. 제식이, 자네 공무원 생활 그만 접고 군수 나올 때 되지 않았어? 돌아가신 저 양반도 아마 그걸 바라고 있을걸? 내가 행정고시에부터 5급 공무원으로 중앙부처에 자리를 잡았을 때 고모가 맨 먼저 한 말도 그거였다. 언제고 고향에 내려와 군수나 국회의원 한번 하면 좋겠다고. 고모의 그 바람은 드라마 같은 자기 인생의 해피엔딩이었을 것이다. 고모는 언젠가 당신이 좋아하는 안방극장 얘기 끝에 난 가끔 나 사는 거 그대로 찍어서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멀찍이 써보면 재미는 있을 것 같아. 다음은 어찌되나 궁금도 할 거고. 내가 실제 그런 상황을 소재로 한 외국 영화가 있다고 하자 고모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딴 나라 어디에도 우리 동생처럼 땅굴을 파고 있는 인간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네. 그러면서 고모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땅굴 파기 집착이야말로 고모를 겨냥한 트라우마 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내 가슴 밑바닥에 들끓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모가 다니는 읍내 성당 교우들 여럿이 한꺼번에 문상을 왔다. 그 틈을 타 나는 장례식장을 빠져나왔다. 읍내 강을 건너 여우 고개를 넘으면 옹기말이다. 내가 어렸을 적만 해도 우리 집 뒤쪽에 옹기를 굽던 가마터가 남아있었다. 아주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다는 그 가마터 굴 속에 산다는 도깨비 얘기를 어린 시절 내내 듣고 살았다. 도깨비는 사람이 죽어 된 음기와 다르다. 빗자루나 부지깽이 같이 사람이 쏟아버린 물건이 밤이면 도깨비가 되어 불을 번쩍이며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솥뚜껑이 솥속에 들어가 있었다든가 누군가 밤에 아무개 논에 개똥을 쏟아 놓았다는 등 도깨비의 장난기 어린 신통력은 언제 들어도 재미있었다. 금은 밤이면 마을 천주교 공소 느티나무 밑에 누군가 옹기로 빚어 세운 마리아상을 찾아와 놀고 간다는 천사 도깨비 얘기가 있는가 하면 급기야 어떤 도깨비는 만변의 집 송아지를 지붕 위에 올려놓는 괴력까지 보였다. 송아지가 지붕에 올라간 그 소동에 세 살짜리 만배가 놀라 그때부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는 얘기까지도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 도깨비불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언제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도깨비 집이라고 불렀다. 집 뒤곁에 있었던 가마터도 그렇지만 그 옆에서 밤이면 도깨비가 땅굴을 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가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 큰 돌 두 개를 날라다 놓은 것도 땅굴을 파는 그 도깨비 짓이라고 했다. 도깨비 집답게 우리 집은 30여 가호 남짓한 옹기마을의 다른 집들에 비해 많이 낡았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초가 지붕을 벗겨내고 슬레이트를 얹긴 했어도 워낙 노후한 한옥 구조라 지붕이 거의 땅바닥에 내려앉을 정도로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틈틈이 새 기둥을 세우고 흙벽돌을 치고 몇 군데 벽을 새로 쌓았지만 워낙 오래된 집이라 헐어내고 다시 짓지 않는 한 마을에서 가장 낡은 집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귀국 산장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우리 집을 다녀온 뒤 아내가 한 말이다. 아버지는 집을 새로 짓자는 내 말을 번번이 묵살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터잡아 살아온 집을 함부로 헐면 조상 귀신이 노한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체리안을 데려올 때 그 일을 주선한 고모가 새 집을 짓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새 집을 짓지 못한 데에는 새 집을 지으면 자기가 밖에 나갔다가 찾아올 수 없다고 버티는 형의 고집도 한몫했다. 형은 방위를 감지하는 능력이 유난히 모자랐다. 형이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언제나 마을의 여러 집을 들락거렸다. 형이 집찾기의 가장 좋은 표적으로 삼은 것이 우리 집 마당에 놓인 커다란 돌 두 개다. 집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돌 두 개 중 하나는 사람이 조금 힘만 주고 밀어도 흔들리는 흔들바위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돌이지만 나는 자라면서 그 돌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마당에서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 귀신돌 어쩌고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자네 아버지 참 독한 사람이다. 그것을 죄다 혼자 힘으로 했다면 누가 믿겠어? 여덟 살 나이에 집 뒤곁의 돌을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올 엄두를 낸 아버지 얘기다. 아버지는 전쟁 때 미군 전투기 기총소사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당에서 즉사한 그 다음 해부터 집 뒤곁 옹기흙을 받은 구덩이를 막아놓은 돌을 지렛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른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움쩍도 안 할 그런 큰 돌을 움직이는 데 썼던 지렛대가 수백 개는 될 것이라고 집 뒤곁의 돌 두 개가 마당 한가운데로 온전히 다 옮겨진 것은 아버지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해였다고 하니 좋게 12년은 걸렸을 터. 우리 동생한테 저 돌이 그냥 돌이 아니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총소사로 즉사한 바로 그 자리에 놓인 돌을 평생 보고 살아온 고모의 말이다. 마당 한가운데로 옮겨다 놓은 그 돌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정신이 좀 이상하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집 뒤곁의 땅굴 파기 때문이었다. 20살에 입대한 아버지는 훈련소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은 지 6개월 만에
의병세들을 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의 땅굴 파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집 뒤곁 옹기구덩이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이 마당으로 옮겨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땅을 직선으로 파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옹기 흙이 조금 나왔지만 파 들어갈수록 차진 점토가 나왔다. 아버지는 파낸 흙을 집 주변의 밭에 내다 뿌렸다. 처음에 사람들은 아버지가 땅숨을 높이기 위해 딴 흙을 파다 밭에 뿌리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땅굴 파기는 텃밭 객도와는 무관하게 쉼 없이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땅굴을 파는 것은 주로 남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 주변 밭에 아직도 마르지 않은 차진 흙이 뿌려져 있었다. 아버지의 땅굴 파기가 좀 뜸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 결혼을 해 우리 삼남매를 낳아 기르는 동안의 7, 8년 정도. 그러나 어머니가 읍내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중 여우 고개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돌아가신 뒤부터 아버지가 많은 시간을 땅굴 속에서 보냈다는 것이 고모의 증언이다. 내가 옳게 죽었다는 소식 듣고 집에 오니 그때 벌써 자네 아버지는 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아버지가 그 굴을 처음 팔 때 마을 사람들은 농작물 월동 저장 창고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파는 굴에 대해 말이 많아졌다. 뭔가 수상쩍은 기미를 발견한 것이다. 20리 거리의 읍내 어느 금은방까지 파 들어갔는지도 모른다는 말들도 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것으로는 아버지가 언제 또 터질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원자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땅굴을 파고 있을 것이란 얘기였다. 더 못한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서 휴전선까지 겨우 30리요. 이게 뭔 얘긴지 이제 알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긴 그 양반 즈 부모가 미국 비행기에 죽은 뒤로 빨갱이 다 된 거 몰라? 명목이 의병 제대지. 그 양반 전방 초소에서 야전 사부로 땅굴 파다 들겠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둘째 아들 제식이 고시에 붙고 신원 조회할 때도 저 아버의 사상이 문제가 됐다잖아. 그 사상이 문제였다 그거요. 마을 공서 느티나무 및 읍내 경찰서 정보과 형사와 정임이 마주 앉아 있다. 형사,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달리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정임, 말씀하세요. 형사, 허재식 씨의 부친이 저렇게 사람 만나길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동생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과 그 사상도 다르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좋습니까? 정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사상이 뭔데요? 형사, 불온 사상 할 때의 그런 사상 말입니다. 정임, 혹시 최숙배가 또 우리 동생을 빨갱이라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도깨비집 도깨비 영감의 땅굴 이야기는 옹기말의 현대판 도깨비 이야기로 전승된다. 그 영감 가마터 도깨비한테 홀린 거요. 멀쩡한 정신으로야 그걸 못하지. 도깨비가 아니라 사람 죽은 귀신이 쉰 걸세. 그 집터가 그런 데 아닌가? 귀신이고 도깨비고 대체 무엇에 쓰려고 그 굴을 판다는 거예요? 그걸 그 양반 세상이 무서워 숨어 사는데요. 시상이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그걸 알면 정신병 고치는 의사요. 내 초등학교 선배인 마을 이장은 나를 만날 때마다 그 굴을 허물어 버려야 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게 흉물이라고. 사람들 모두가 마을에 가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땅굴 얘기를 들먹인다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아버지의 땅굴을 다른 각도로 보는 시각도 많았다. 그걸 헐면 저 사람 아버이 그 당장에 죽어 평생을 바첩한 굴이다 그거요. 이장이 다시 나섰다. 평생을 바쳐 그걸 파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장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누가 그렇게 물으면 매라고 대답할 거요. 선구 그 양반도 지가 왜 그걸 파는지 그 대답을 못 찾고 있을 거라 그런 얘길세. 내가 여러 번 상담했던 정신과 의사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다. 대인 기피 현상이 좀 지나칠 뿐 아버지의 땅굴 파기를 꼭 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땅굴에 매달리는 그 집착을 그냥 취미생활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 집착이 남들 눈에 좀 별나 보일 뿐 그것이 아버지의 세상 사는 가장 즐거운 일일 수 있다는. 아들이 별을 달아 마을에 한 달간 그 현수막까지 내걸었던 아버지와 동갑인 장군의 아버지도 같은 말을 했다. 내 생각엔 그 굴 속에 자네 고모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마리아님이 있을 걸세. 어쩜 예수님일 수도 아니면 부처님일 수도 있네. 내 말은 자네 아버지가 그 굴 속에서 뭔가 지가 진 죄를 빌고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지. 아버지의 그 땅굴이 연불산매의 수행 혹은 고해 성사를 하는 성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 장군 아버지의 결론이다. 그 굴 자네 아버지가 미리 파놓은 자기 무덤이라고 봐도 좋을 걸세. 아마 그 사람 뭔가 심기가 뒤틀리면 그 속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그런 사람이란 얘기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버지가 솔치고개에 터널을 뚫는 공사장이며 인근 채석장에 가 일을 할 때 몰래 숨겨놓았던 다이너마이트가 아직 그 굴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아버지는 그 굴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무렵 딱 한 번 폭약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폭파 작업으로 굴 입구가 막힌 데다 경찰서까지 잡혀갔다 온 뒤로는 더 이상 폭약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마을 사람들 얘기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집안 전기 단자에 전기줄을 연결해 굴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것이 굴 속 조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기 모터를 쓰는 차감기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읍내 전파상에서 전기줄을 사들이는 것이 여러 사람 눈에 띄었다. 아무튼 명주실 몇 구리기가 풀려 들어간다는 덩머리 용담의 물속 깊이처럼 아버지의 땅굴 깊이 추정도 그 전기줄 길이만큼 늘어났다. 언뜻 생각에 굴속으로 들어간 그 전기줄만 끊어놓으면 아버지의 땅굴 파기도 그것으로 끝일 것 같았다. 그러나 누구도 굴속으로 연결된 콘센트에서 전기 플러그를 뽑지 못했다. 땅굴과 함께한 아버지의 세월, 그의 생활이고 당신의 언어인 그 집착에 대한 경외였을까. 알고 보면 고모야말로 아버지의 땅굴 파기 방조자였다. 고모는 아버지가 땅굴로 들어가는 날부터 한결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아버지가 굴 속에 들어가 땅을 파는 기색이면 단 하루도 그러지 않고 굴 앞에 아버지가 먹을 음식을 냄비에 담아다 놓았다. 고모가 굴 앞에 놓은 음식은 번번이 한밤중에 비워졌다. 굴 앞에 놓은 음식 냄비가 일단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 다시 그 자리에 놓이는 것으로 보아 고양이 등 들짐승 짓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어느 때부터인가 체리안이 고모가 하던 일을 그대로 따라했다. 우리 시아버지 굴 파는 거 참 재미있어요. 필리핀에도 굴 속에 들어가 사는 할아버지 하나 있어요. 그 할아버지 굴 속에서 죽은 사람 만나 얘기 많이 한대요. 우리 시아버지 굴 속에 누구 사람 만나나 궁금해요.
세리아는 이런 말도 했다. 이상해요. 시아버지 우리 꼬모하고 한 집 살면서 말 안 하는 거. 그래도 꼬모 하하 많이 웃어요. 짐작한 대로 아버지는 집에 없는 모양이다. 기척은 없지만 집안을 구석구석 두루 돌아본다. 밖에서 보기엔 그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집안은 정갈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텔레비전도 대형이고 냉장고도 신형으로 들여놓아 도시의 살림살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고모가 다 들여놓고 사는 것이지만 그 살림을 주로 형수 체리안이 맡아 하면서 더욱 윤이 났다. 집에서 나와 밤나무 고목과 대추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집 뒷곁으로 돌아가 본다. 아버지의 땅굴 주위로 고모가 틈틈이 하던 토종벌통 4대깨가 놓여 있지만 지난 겨울 추위로 많이 얼어 죽었다던 고모의 말대로 벌의 움직임이 별로 활발해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의 땅굴 입구 두꺼운 나무문 바깥쪽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 고모의 차삭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빈소에 얼굴도 내밀지 않은 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밖에 더 있는가. 나는 이중으로 굳게 잠긴 자물쇠 앞에서 망연히 주위를 둘러본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굴속 집거를 하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삼남매는 많은 시간을 집 뒷곁에서 보냈다. 아버지,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형은 열쇠가 안으로 잠긴 굴문을 발길로 차며 아버지를 불렀다. 누나는 굴 입구에서 파낸 옹기 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 늘어놓고 냈다. 이거 누구야? 제법 여자 형상을 갖춘 옹기 흙 인형을 가리켜 보이며 내가 물었다. 누구긴? 우리 어머이지. 그러고 보니 우리 식구 모두가 옹기 흙 인형으로 거기 늘어 서 있었다. 그런데 고모는 왜 없어? 누나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고모 싫어하잖아. 어느 날인가 우리는 고모와 함께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굴 앞에 음식이 든 냄비와 물병을 내려놓고 합창하듯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그렇게 여러 번 부르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그게 우스워 깔깔거렸다. 그때 고모는 고상사와 헤어져 우리 집에 와 있었다. 고모가 두 번째 남편인 최필두와 헤어져 집에 돌아왔을 때도 고모가 필리핀에 두 번씩이나 다녀와 성사된 형과 체리안의 혼례 때도 아버지는 굴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내 결혼식 때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두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아버지 어쩐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고모와 같은 세상에 있기 싫은 거야. 그래서 당신만의 세상을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고모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고모가 항상 무슨 말인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만 같았다. 숨고 찾고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시간에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 동생하고 고모가 부르면 누님하고 아버지가 대답한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그 뒤로는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엉켜든다. 우는 것도 같고 웃는 것도 같은 두 사람의 웅얼거림. 멀리 가리산을 건너다 보는 아버지의 얼굴에 고모의 웃는 얼굴이 겹쳐지면서 두 사람의 말은 번번이 메아리처럼 잦아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굴 입구, 걸어 잠근 문짝을 손으로 가볍게 밀어본다. 그러나 밖으로 잠겼든 안으로 걸렸든 그 문은 언제나 난공불락이다. 늘 아버지만 생각하면 이 굴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어금니에 고이던 웃음, 즐겁지도 않은데 왜 자꾸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인지, 기쁨이나 슬픔, 나는 내 속에서 그런 감정을 발견한 적이 없다. 그냥 숨을 쉬듯 웃음이 나올 뿐, 자도 저 형하고 똑같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했다.
자아가 머리만 좋았지 반편이 저 형처럼 저래 실실거린다니까. 너도 좀 웃어라. 어느 날 고모가 늘 뚜한 얼굴로 있는 누나한테 한 말이다. 누나가 고모의 말을 바로 받았다. 고모는 정말 바보 같아. 제 모기도 제 시기도 다 똑같아. 나는 아버지의 굴 앞에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 아버지도 고모나 나처럼 자꾸 웃음이 나와 그걸 감추느라고 그렇게 굴을 열심히 파냈는지도 모른다는. 실제로 나는 그 굴 속에서 웃음을 참느라 몸을 뒤틀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떠올릴 때가 가끔 있었다. 믿거나 말거나 그것과 관련된 기억 하나. 행실을 치를 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불현듯 굴 속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답지를 메워나갔던 일.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고모의 급작스러운 죽음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이 땅굴을 나 혼자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란 생각으로 머릿속이 엉망이다. 나 지금 거기 가고 있어요. 옹기말 집에 들러 다시 읍내병원 빈소로 돌아오는 중에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언제나 그렇듯 아내는 말의 앞뒤가 분명하다. 집을 떠나기 전 아내는 거실 가리개를 모조리 높게 긋고 오래오래 화장을 했을 것이다. 아내는 거실 가리개를 조절하듯 자신의 감정 밝기를 조절할 줄 알았다. 아내의 기분은 늘 그랬다. 혼자 깊숙이 빠져들었던 늪에서 멀쩡한 얼굴로 싱싱하게 살아나기. 아내가 가끔 빠져드는 그 늪의 정체에 대해 나는 아직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배다른 언니와 남동생이 있고 장인 장모의 불화가 끊이지 않아 아이들이 각자 자기 방에 숨어 사는 시간이 많았다는 얘기를 그것도 아내의 배다른 언니를 통해서 얼핏 들었을 뿐 우울증 진단을 내린 의사의 말은 언제나 같았다. 마음의 감기 같은 것이지요.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온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주위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지요. 경계성 인격장애를 조심스레 꺼내는 의사도 있었다. 유년 시절의 어떤 각인된 학대 등 충격적인 일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과정을 거쳐 다시 자기 사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의사는 그 과정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우울증 환자의 기복이 심한 충동적 감정 휩싸이기와 현실 왜곡 현상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나는 오래도록 내 품 안에 아내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죽은 고모를 만나기 위해 이미 길 위에 있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으면서 문득 내 역할이 아버지의 그 땅굴 앞에 가로막힌 단단한 문짝과 같은 게 아니었나 싶었다. 아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철거덕 입구를 닫아버리는. 세상과 맞서 싸우는 고모와 달리 오직 자기 안의 어떤 것과 겨루기 위해 안간힘 쓰는 아내의 그 어둠을 외면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외면이 아니라 아예 전의가 없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마음의 평화, 영정사진 속 고모의 웃음 같은 그런 것이었으니까. 빈소로 돌아오니 고모 나이 또래의 아주머니 한 사람이 고모 영정 앞에 어깨까지 들먹이며 울고 있었다. 읍내 버득말 살 때 고모를 알았대. 세 사람이 함께 왔었는데 저희 혼자 남아 절에 울고 앉았네.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누나가 고모 영정 앞의 아주머니에 대해 귓속말을 했다. 아까 왔던 그이들이 다 그러대. 우리 고모가 자기들보다 나이 어렸어도 미국말을 잘해서 자기들이 신세를 많이 졌다고. 고모 아니었으면 지금도 험한 인생을 못 면하고 살았을 거라나. 버득말은 전쟁이 끝날 무렵
조던한 미군 부대를 바라보고 서울은 물론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등 천여 명 이상의 여자들이 몰려와 미군들을 상대로 몸을 팔던 기지촌이다. 지금도 그때 기지촌이 있던 마을에는 그동안 많이 개수되긴 했어도 시멘트 블록으로 지은 건물이 몇 채 남아있다. 1955년 봄, 버등말 언덕의 판잣집 좁은 마당, 퇴마루에 여자가 엎드려 있다. 잘린 긴 머리카락이 마당에 널려 있고 여자의 허벅다리가 찢긴 옷 사이로 드러난다. 외국 병사, 마루에 엎드려 있는 여자를 향해 군화신은 발을 쳐들어 잘 기세로 God damn, work you! 여자, 외국 병사를 향해 얼굴을 바싹 쳐들고 이 새끼야, 죽여라, 죽여! 외국 병사의 발길이 여자를 사정없이 걷어찬다. 그때 마당으로 정임과 헬멧을 쓴 외국 헌병 두 사람이 들어선다. 헌병들, 외국 병사를 여자에게서 떼어내고 끌고 간다. 정임, 여자에게 다가가 몸을 일으키며 그 앞에 서류 봉투를 내놓는다. 정임, 언니, 이제 서류는 다 되었어. 브라운하고도 직접 통화했어. 언니 가는 날 가족들하고 공항에 마중 나온대. 언니는 이제 미국 사람 되는 거야. 여자 울먹이며 동생 고맙대. 내 죽어도 니 안 잊을기라. 발인이 두어 시간 앞둔 새벽녘에 만배 아저씨가 문상을 왔다. 경찰서에 있는 내 친구들이 힘을 썼을 것이다. 더 늙고 초췌하긴 해도 고모의 영정 앞에 절하는 만배 아저씨의 표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둡지 않았다. 문상을 마친 만배 아저씨는 한참 뭔가 망설이는 눈치다. 이윽고 나한테 다가와 목소리를 낮추어 말한다. 그때 새벽 빈소에는 나 하나뿐이었다. 이건 경찰서에선 말 안 한 건데. 만배 아저씨는 고모의 영정을 쳐다보며 말을 잇는다. 자네 고모가 내 차에 이 일부러 치인 것 같아. 일부러라니요? 자네 고모가 요즘 많이 아팠거든. 처음으로 듣는 죽기 전 고모의 근황이다. 많이 아팠다는. 만배 아저씨에게 묻고 싶은 말도 아저씨가 내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이상 말을 나누지 못한다. 한동안 옆자리에 앉아만 있던 만배 아저씨가 내 등을 두드리고는 일어선다. 그리고 혼자 소리처럼 웅얼웅얼. 자네 아버지 이제 굴 더 못 파 팔걸세. 만배 아저씨를 배웅하는 영정 사진 속의 고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다. 만배 아저씨가 돌아가고 난 뒤 곧바로 아내가 모습을 보인다. 새벽 밤길을 달려온 탓인지 화장기 없는 아내의 맨 얼굴이 아직도 팽팽히 긴장돼 있다. 아내는 고모 빈소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꽤 오랫동안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체리언이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어요. 조문의식을 끝낸 아내의 눈가에 눈물 자욱이 보인다. 무슨 고모 돌아가신 일로 많이 힘든가 봐. 아버님 일도 그렇고. 차분히 절제된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전에 없이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는 아내가 왠지 낯설지 않다. 고모의 발인 준비를 막 끝낸 것은 아침 9시가 다 되었어다. 고모를 모실 선산의 산역 현장에 나갔던 매형이 꽤 흥분한 어조를 앞세우고 빈소에 나타난다. 장인어른이 혼자 다 팠다는 거야. 어제부터 다른 사람은 그 구댕이 파는데 얼씬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야. 고모의 죽음과 함께 사라진 아버지. 그 뜻밖의 행방이다. 아버지는 당신의 굴속으로 숨어드는 대신 당신의 누님이 묻힐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 여느 때 같으면 어금니에 웃음이 쿡 괴었을 것이다. 그러나 웃음 대신 무언가가 뱃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꾸역꾸역 기어나왔다. 어머, 이가? 장례식장 식당에 있던 아내가 황급히 달려와 고모의 영성 앞에 무릎 꿇고 들먹이는 내 어깨를 감싸 안는다. 고모가 세상을 떠난 뒤 내 속에서 처음으로 복받쳐 오르는 울음이었다. 고모의 장례가 끝난 저녁 가족들이 집으로 모여든다. 아버지까지 자리를 지킨 빠짐없는 가족 모임이다. 아내가 애써 내 쪽을 외면한 채 워밍업 하듯 천천히 말문을 든다. 아버님, 고모님 묘소에 비석을 세워야 하잖아요. 거기 쓸 비문 좀 말씀해 주세요. 고모가 버리고 떠난 패를 아내가 걸어준 느낌이다. 고모처럼 웃는 얼굴로 아내가 아무렇게나 던진 그 말에 아버지가 무슨 반응을 보이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때 아무도 없었으리라. 그러나 뜻밖이다. 매라고 쓰긴 죽었으니 이제 그만 웃으라고 해라. 아버지의 퉁명스러운 그 한마디에 웃지 않은 것은 나 혼자뿐이다. 기난 얘기를 꺼내기 위해 분위기를 잡던 아내도 체리안도 뚱한 얼굴로 벽에 기대앉았던 누나도 웃었다. 형이 그 분위기에 끼어들었다. 고모가 쓰던 안전뱅이 책상 위에 놓인 영정사진을 손으로 가리키며 이안갈부 보고 싶다. 이안갈부 보고 싶다. 분위기가 다시 숙연해진다. 아버지는 방 아랫목 벽에 몸을 기대앉은 채 눈을 지를 감고 있었다. 아내의 눈길이 힐긋 내 쪽을 스쳐간다. 이미 내 동의를 받은 것이지만 그 일은 자신이 맡고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듯 얼굴 표정이 굳어있다. 그러나 미리 짠 각본인 듯 체리안이 먼저 입을 연다. 괜찮아요. 세울동서 말해요. 아내가 체리안과 눈을 맞추면서 말한다. 이건 준호 작은 아빠하고도 얘기한 건데요. 아버님이 허락하시면 준호를 저희가 데려다 키우고 싶어요. 어금니에 고인 웃음이 터질 것 같아 나는 얼른 고개를 돌린다. 우리 부부 사이의 금기어가 고모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깨졌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고모를 땅에 묻고 내려오면서 아내가 한 말이다. 부른배를 한껏 내민 채 앉아있는 체리안 곁으로 준호가 넘어지듯 달려간다. 체리안이 급하게 몸을 피하며 말한다. 우리 준호 세울 서방님 집에서 키웠음 좋겠다. 고모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준호 여기서 키우기 힘들다. 나도 그런 생각해요. 아버님 말 듣고 싶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눈을 뜨지 않은 채 벽에 기댄 자세 그대로다. 아내와 눈을 맞춘 체리안이 이번에는 치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놓는다. 게임장의 딜러처럼 아내는 체리안이 꺼내놓은 것을 재빨리 정리한 뒤 아버지 앞으로 밀어놓는다. 고모님이 2년 전 체리안한테 남기신 유서와 통장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만기가 넘은 노후보험 하나, 그리고 형과 형수 체리안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 하나, 다른 한 개는 준호 앞으로 든 어린이 보험이다. 아버지는 작정이라도 한 듯 눈을 감은 그 자세로 요지부동이다. 도깨비의 괴력을 잃은 헌 빗자루처럼 아버지는 스스로 방구석에 자신을 던져놓고 있다. 누구도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는다. 모두의 눈길이 아버지 앞에 펼쳐놓은 A4 용지 한 장과 통장에 모인다. 고모가 체리안에게 쓴 단정한 필체의 유서, 그 끝부분이 모두의 눈에 확대되어 들어온다. 허성구의 며느리, 제목이 아내이며 준호 엄마인 체리안, 나는 너를 믿는다. 내 돈도 개 있다고 했냐?
주말 안방극장 드라마의 마지막 반전이다. 이것이 끝이 아닌 게임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어리벙벙한 여운의 결말. 눈을 지려감은 채 벽에 기대앉았던 아버지가 불쑥 입을 연 것이다. 그 상황에 누가 무슨 대답을 하랴. 아버지가 다시 볼멘 소리로 말막음까지 한다. 굴 파는 현상이 죄다 없어졌어야 원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드라마 게임 감상 잘 하셨습니까? 어릴 때 전쟁으로 눈앞에서 부모의 죽음을 목격한 허성구는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먼 노이를 핑계로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허성임은 양갈보 소리까지 감내하며 동생과 그 가족들을 뒷바라지하며 헌신하다가 늙어 몸이 부실해지자 교통사고를 위장해 스스로 목숨을 거둡니다. 화자 아내 역시 오직 자기 안의 어떤 것과 겨루기 위해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모의 죽음으로 가족들은 넝쿨 식물처럼 생명력이 질긴 그 억척스러움과 오직 가족을 위한 헌신을 보여주고 떠난 고모의 허허로운 웃음 뒤의 진심을 비로소 이해하고 애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닫았던 문을 서서히 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땅굴을 파지 않을 것이고 아내 역시 조카를 데려다 양육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드라마 게임은 끝이 납니다. 마치 인생은 연극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작품 속 인물들의 갈등이 드라마 게임처럼 펼쳐지고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이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